일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감별서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선택하실 수 있는 진주가 다른 특별한 스페셜한 컬러가 또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펄 진주 반지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옐로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깜짝 놀라셨을 예. 거예요. 저 옐로우 펄이라는 말보다는 골든 펄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골든 펄. 예. 사실 처음부터 저 색깔로 나와서 약간의 처리를 거쳐 더 황금빛이 되는 골든펄은 네. 굉장히 귀하고요. 특별히 나는 곳이 한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진주가 뭐 호주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난다면 굉장히 한정적인 곳에서 나서 양도 생산적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아, 오늘 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이유가 있네요. 시중에서도 골든펄은 아주 많이 만나보실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네. 골든펄 반지도 13mm로 똑같이 다이아몬드 링 두 개를 함께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느낌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골든펄의 경우에도 당연히 천연 다이아몬드에 이 가드링 쌍반지 두 개가 같이 가죠. 천연 네. 다이아몬드에. 그래서 요거는 컬러가 요렇게 매치가 됩니다. 너무 예쁘죠. 굉장히 그 따뜻하고 럭셔리하다는 느낌 있죠. 네. 옐로우 골드하고 지금 함께 매칭을 했는데 다른 보석이 줄 수 없는 굉장히 따뜻함. 그리고 정말 그 부드러운 럭셔리함. 와, 이거 이런 진짜 것들을 주얼리 착용하고 이렇게 묵직한 느낌 나긴 해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의상 컬러가 베이지잖아요. 지금 네. 진아 씨가 네. 굉장히 은은하게 너무너무 고급스럽네요. 너무 멋있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진주 반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3mm대의 남양 진주 반지라고 한다면 화이트와 골드펄도 물론 뭐 워낙 인기가 있는 컬러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타이티 흑진주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타이티 흑진주 네.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타이티 흑진주는 이런 느낌으로 선택해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진주 반지의 경우에는 세 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매칭을 한번 보셔야죠. 하면 예. 정말 그 유럽에 가보면 굉장히 유명한 주얼리 하우스에 네. 일부러 이렇게 대비가 되게 컬러를 진열하곤 하죠. 그 화이트 펄하고 블랙 펄의 그 대비되는 느낌은 어떻게 저게 천연의 조개에서 네. 그냥 저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특이한 컬러를 보여주는데요. 어두운 바탕의 블랙 펄은 정말 매력 있습니다. 이 타이티 진주를 해야 되나 있죠. 지금 화이트를 해야 되나 같은 13mm로 되어 있고요. 네. 역시 똑같이 다이아몬드 쌍지 다이아몬드 반지 두 개 네. 함께 받으실 수 있는 지금 다이아 쌍지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네. 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컬러의 진주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아까도 잠시 저희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가격이 누구나 다 이거는 200만 원 아래로 내려올 수도 없는 가격이라고 정말로 누구나 다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199만 원이라는 정말 좋은 가격에 무이자부 20개월 조건까지 같이 들여서 지금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계시는 세 가지 컬러의 진주, 요 세 가지 컬러의 진주에다가 천연 다이아몬드의 쌍반지 모두를 오늘 한 달에 9만 원대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개 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잡지에 한 컷 같아요. 이거 정말 예. 명품 브랜드에서 진주를 광고할 때 네. 저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어떻게 근데 디자인까지도 네. 정말 명품 브랜드에서 보셨던 진주하고 다이아몬드 그 만남이에요. 세 가지 컬러 13mm 네. 맞고요. 한 달에 저는 99,500원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네. 한 가지만 안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색이 다르니까. 아 진짜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반지 기가 막힌 가격대에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와. 13mm입니다. 남양진주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양진주라 함은 우리가 샵에 가서도 쉽게 하나씩 다 보기도 어려워요. 네. 사이즈도 크고 내가 사기에는 가격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랬던 경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정말 가격적으로도 너무나 굉장히 혁신적이지만 세 개 다 사실 필요는 물론 없지만 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뭘 생각하게 되면 아 제메이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남양진주를 이 정도 수량을 준비하는 것도 이거는 진짜
진짜로 어려운 일인데. 세 가지 칼날을, 그것도. 세 가지 칼날을. 참 신기한 건. 네. 백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있으시겠죠. 다른 진주보다는. 그죠? 골든펄은 내가 들어는 봤어. 네. 백화점에 진열된 것도 봤는데,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못 봤어. 네. 그래서 그러신가요? 오늘 골든펄도 엄청 인기입니다. 거기다가 네. 여러분, 지금에서야 겨우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천연 다이아몬드의 쌍반지. 이것까지 같이. 따로 하셔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되고 아, 네 이렇게 뭐, 받으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진짜. 지금 이렇게 끼셔도 되고 어느 날은 진주 안 끼시고 다이아몬드만 다이아몬드만 이렇게. 어머 너무 멋스러운데 너무 캐주얼하고 이거 뭐 누가 봐도 천연 다이아몬드의 그 빛이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다이아몬드 개수만 해도 100피스가 넘거든요. 100피스가 넘어요? 사실은 메인인 남양진주 반지까지 하면 150피스가 넘는 다이아몬드 개수입니다. 이렇게 가들이 같이 하셔도 너무 어떡해요. 멋있고요. 저 화면을 보면서 앓는 소리가 나는.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나 네. 지금 백진주를 일단 살려고 했는데 한 달에 내는 비용이 이 정도면 내가 조금 무리라도 해야 되나? 아니 이거는 진짜 여러분 20년 만에 네. 이런 진정한 남양진주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20년 만인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진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기가 사실 남양진주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 하지만 20주년 제메이스에 걸맞게 네. 남양진주로 오늘 방송을 열어가는데 네네. 반지만 필요한 게 아니시고 네. 사실은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하실 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귀걸이도 귀걸이도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지금 귀걸이는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주문하시냐고 우리 구은비 PD가 깜짝 놀랐다고. 세 개 다 사고프다. 그렇죠. 세 개의 진주 컬러가 다 예뻐요. 그리고 네. 오늘 목걸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걸이에 워낙 이 사이즈도 너무 좋죠. 목걸이 12mm고요. 12mm의 천연 다이아몬드예요. 그 위쪽으로도 천연 다이아몬드. 네. 체인까지도 모두 다 18K골드. 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귀하고 엄선된 것들만 보여지고 있고요. 아, 귀걸이도. 보여지는 귀걸이 똑같이 12mm 네. 천연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금 반지 아까 보신 것과 완전히 굿 매칭이 되는 그 디자인 그대로라서 네. 사실 오늘은 풀 세트로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풀 세트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지만 일단은 가격이. 저는 반지만이라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지만이라도. 아 그래야 되나요? 정말로 저희가 뭐 네. 20개월 무이자할부 이 모든 조건을 다 떼고 보더라도 네. 남양진주 13mm 반지를 소개해드리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메이스에서는 20년 만에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남양진주가 어려운 이유는 방송은 사실 전국 방송이잖아요. 네, 네. 그 수량을 모으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그 수량에서 선별을 해서 좋은 품질을 드려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칼라. 네.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오늘 여러분 정말 진주 귀걸이 스터디 형태로 멋있는 거 딱 하나 남양진주 사이즈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딱 10mm 사이즈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오늘 가격이 4만 원대입니다. 한 달에 4만 원대로? 4만 원대로. 10mm라고 하면은 굉장히 제법 큰 사이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만약에 13mm의 반지를 구입하셔도 이 스터드 귀걸이 함께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전혀 무리 없죠. 근데 한 달에 내는 비용이 너무나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반지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손에는 13mm 반지, 네. 귀에는 10mm 이어링을 딱 같이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네. 귀걸이 10mm 사이즈의 이 귀걸이의 경우에 4만 원대에 주문하실 수 있는 아이템 딱 100점 남았어요. 지금 100점 남았다는 거죠? 이거 100점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100점도 너무 많이 오늘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10mm가 200점이 있어야 100점의 귀걸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쌍이면은 두 개의 진주가. 반지 사이즈잖아요. 귀걸이가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귀걸이는 네. 항상 두 배의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 보석에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달에 4만 원대라고 하면 반지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두 배의 가격이어야 되는데 네. 얼마나 가격이 좋은지 아실 수 있겠죠. 18K 골드로 모두 되어 있고요. 뒷장식까지도 아주 안전하게 18K 골드로 지금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스터드형 귓볼에 딱 붙는 귀걸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진주가 너무 골고루 여러분들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화이트 펄이 준비되어 있고요. 화이트 진주가 준비되어 있고 타이티 흑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드 컬러, 골든 이 진주가 네. 함께 등장이 돼서 세 가지 컬러의 진주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풍성한 시간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드링을 제가 그냥 옆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착용을 네. 해봤는데 글쎄 어떤 컬러가 어울리실까요? 이거는 뭐 다 천연 컬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진주 하면은 남양진주에서는 저 세 가지 컬러가 딱 대표 컬러인데 너무 다 갖는 건 너무 욕심인가요? 백진주와 흑진주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었다면 네. 골든펄은요 사실상 골든이란 컬러가 미얀마에서만 나와요. 아, 그런데 그런가요? 좀 색깔이 흐리고 네. 약간 우리가 원하는 골든빛을 위해서 약간의 처리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원불변의 처리인데 네. 그 컬러를 가지고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골든펄은 귀해서 그런지 가격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박지영 씨의 네. 제가 또 팔랑귀잖아요. 그러면 이 골든펄만 여러분께 좀 끼고 착용을 네.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펄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착용하실 수가 있고요. 밍크라든가 무스탕이라든가 이런 거 요즘에 입는 계절이기 때문에 너무 얘기 잘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골든이라는 컬러가 얼마나 네. 좋으냐면 겨울철에는 굉장히 은은해 보이고요. 네. 사실 두꺼운 의상이라든가 모피라든가 이런 가죽이랑 봤을 때 굉장히 매칭이 좋아요. 네. 그런데 계절이 약간 따뜻해지면 골든이 마치 햇살처럼 또 빛이 납니다. 아. 그래서 좀 보석을 안다 하는 분들은 골든펄을 많이들 구입하고 싶어 하세요. 특별하니까. 지금 오늘 한 점씩 준비된 990만 원의 비드 목걸이 화이트 비드 그다음에 타이티 흑진주 비드는 모두 다 주문 불가. 진짜요? 예, 모두 주문하실 수 없습니다. 역시 와. 잠금장치 천연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는 네. 정말 멋있는 비드 목걸이 한 점씩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모두 다 지금 현재 주문하실 수 없고요. 골든 펄에 대한, 골든 진주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비드 이제 매진됐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골든 펄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천연 네. 다이아몬드 그리고 18K 골드에 가드링이 같이 가는데 요 컬러가 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그쵸? 골든펄이라는 것의 컬러를 떠나서 이걸 옐로우 골드 18K 골드로 하고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가 반지 3개에 총 150피스 이상이 쓰였는데요. 네. 일단은 디자인은 어떤 분들이 보셔도 이거는 진주로서는 정말 합격점이야. 그쵸? 라는 디자인이라서 넘기고 네. 진주를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원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네. 어느 부분 하나 약간 비스듬하지 않고 원형이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비춰서 그 조명이 있어서만이 아니라요. 굉장히 광택도 좋아요. 지금 오늘 네. 그냥 눈호강 제대로 한다고 하셨어요. 진주 방송 보시면서. 근데 정말 오늘은 구입을 네. 안 하셔도 네. 와 GS샵에 이렇게 좋은 진주 이렇게 좋은 주얼리들이 있구나. 정말. 이 가격대의 진주는 이 정도 하는구나. 이 사이즈는 이 정도 하는구나.